그럼 옛날에 되게 그 팀플 클랭이었어요. 일단 처음에 토스 뜨면은 토스도 저그처럼 미네랄 팁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반밑 팁 이렇게 세개 걸어주면 좋아요. 45도 각도로 걸어주고 유누니 형님 있나요? 다버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파일럿 위치. 저그가 없을 때는 파일럿은 여기다. 저그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칸 위에다가.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교과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알려주는 거다 그냥 따라하면 돼. 솔직히 이런 것까지는 잘안 알려주거든요. 저는 이제 형님들 실력 알려줄 때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저한테 배우시면 완전 그냥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절대 못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정찰은 게이트 짓고 정찰 가야겠죠? 게이트 짓고 정찰 3시로. 그냥 프리 랜덤이라 종족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토스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편의 종족이 테란이 일단 한명 무조건 있고 그냥 머릿속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근데 오버가 지금 많이 없네. 많아봐야 저그가 한 명. 한명 저그 토스 테란. 오케이 다 찾았어요. 프리 랜덤인데 이런 프로토스 정찰은 안 가요. 테란이 메칸가 바이닝인가만 보는데 한신은 일단 구드론, 쇄신은 투게이트. 왜냐 상대는 팀플 클랜이라 기본기가 있는 분들이라 정찰을 안 가도 빌드는 뻔해요. 나 구드론 저글링 투게이트 테라만 찾으면 돼요. 테란이에요. 나머지 한명 무조건. 여기 없지. 그럼 7시가 메카닉이라는 거야. 7시는 거의 메카닉 많이 하잖아요. 그럼 빌드 뭐 해야 돼? 오드라 가면 돼요. 이렇게 빌드를 타는 거예요. 오드라. 상대방 종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드라를 할수 있는 거고. 근데 입구 안 먹었네? 수저그인 거 아니야? 테란이어야 되는데. 아, 테란 맞죠? 예, 아. 틀릴 뻔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근데 지금 오드라를 할라 했는데 늑대는 변수가 많아요. 팀원분들이. 봐봐. 원개포 이상한 거 하잖아요. 뭐 해야 돼? 칠드라로 변경을 합니다. 가스 치수 안 해도 되는데 나 칠드라 빌드를 약간 보여주기 위해 원래는 오드라를 해도 됐지. 근데 우리 이게 늑대를 하다 보면은 워낙 이제 팀원분들이 두 번째 파일런 세 번째 파일런 여기서 가운데다가 지어줍니다. 두 번째 파일런 여기다 왜 지었냐? 왜 지었겠어? 가스를 일자로 캐기 위해 여기다 지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F 칠드라 테크. 빌드는 기본적인 그냥 제거뭐 강의파일 사시거나 유튜브 가면 많아요. 토스는 가스를 3개 넣어주고 조금 늦게 넣어서 4개 넣을게요. 질럿은 바로바로 센트로 나가줘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편 11시님이 암이라서 포토위치도 지금 이상하죠? 포토를 지을 거면 여기 테란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약간 엉뚱한 위치에 지어졌어요. 이러면 다 돌아서 프리칼라가 저한테 올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드라가 아니라 칠드라를 하는 거야. 늑대는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수가 많아요. 그럼 이런 3시가 프리게이트 질럿과 마메랑 저글링이 저한테 오면 맞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리게이트를 가는 게 아니라 포지를 가는 거예요. 파일럿 지우려고. 자, 말했죠. 포토 위치가 이상해서 올수 있다고. 아 근데 약간 좀 막기가 못 막을 확률이 한90% 정도 됩니다. 지금 파일런 취소하고 소모해서 투지를 흘려가지고 안 흘려도 막기 힘든데. 방금 링이 1시에 다 꼬라박았는데 그것 때문에 막기가 지금 더 힘들어요. 방금 링이라도 아링 있었으면 막았겠는데? 프로브 동원해서 저글링 1시에다 꼬라서. 그 후타는 이럴 때는 질럿을 찍어주는 게 좋아요, 형님들. 왜 질럿을 찍냐? 질럿이 빨리 나오거든. 몸빵도 되고. 와, 이거 원래 못 막아야 돼요, 이거. 막은 게 그냥, 막은 게 대단한 거예요. 원래 못 막아야 돼요, 이거. 못 막는 러쉬. 절대 못 막는 러쉬예요. 무조건 죽어야 돼요. 아니, 진짜 못 막아야 돼.
한 명이라도 헬프가 있어야 막지. 마린 10마리에 질럿 8개 저글링 한 번에 오는데 어떻게 막아. 원래 못 막아야 돼. 최대한 침착하게 컨트롤 하면서 뭐 또 안쪽에 빼서. 아, 막아도 막아도 계속 오네. 네.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못하는 분들은 아니야. 팀투 클랜 있잖아. 옛날에 이제 클랜전 출전하는 분들이야. 저기 페인트 마스터 저분은. 그니까 일반 공방 애들보다는 잘한다는 거지. 그 말은 즉시. 뭔 말인지 아세요? 일반 그냥 공방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 근데 야, 포토 좀 제대로 해줘, 형님. 나 이제 못 막아. 이번에 진짜 못 막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두 번을 막았는데, 또 마린 메디카. 이번에 진짜 빡셌네. 일단 뮤탈 헬프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안에서 먼지를 나오니까 기다렸다가. 이것까지 막으면 이제 박수 한 번씩 치면 돼요. 와, 이거를 또 막네요. 근데 이게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침착함. 당황하는 순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프리컬러가 오면 당황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풀업을 끼고 써야 되는데, 이 입구에 보면 다 싸우다가 질러 다 죽고 풀업 따로 죽고 죽어요. 대부분이 진짜 죽어요. 못 막아요. 우리 11시 형님 빌드가 이상하잖아. 원개포하고 게이트 누르면 이제코어 짓고. 빌드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도 뭐 같은 편이. 근데 이상한 짓을 해도 뭐라 하지 마세요. 야, 칭찬. 아까 이제 심지어 욕까지 쳤던 분이라. 아니 씨발 흰색 포토 그만하고 테크타 병신아 치는 순간 팀 분위기가 깨집니다. 에, 이미 팀 분열나요. 에, 그니까 분명 흰색이 지금 잘못해서 뭐라 해야 되겠지만 뭐라 하면 안 돼요. 예. 볼퍼 테크 탔네요. 공발질 아군요. 근데 경기는 못 이길 것 같은데? 너무 불리한데? 무탈 테크도 빠르고. 이거 말, 심지어 말까지 안 듣죠? 질러 한시 와달라 했는데 안 오죠. 이러면 원래 욕 먹어야 되거든요? 예. 원래 이러면 욕 먹어야 되는데, 말까지 안 듣는, 지금 만약에 왔어봐. 같이 그냥 깼을 거 아니야, 포. 나 혼자만 왔는데도. 한시 이러면서 깼고. 진짜 정말 못 이기는 상황인데, 한시를 슈퍼 깨가지고 죽이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이 나와가지고, 조금 할만해졌어요. 원래 진짜 못 이기는 상황인데, 무탈 컨트롤에 약간 여부. 무탈은 좀 잘해야 될 것 같지. 여기 무탈 다 죽으면. 세란이 나오고. 아, 근데 경기는 못 이길 것 같은데. 너무 불리해. 그니까 원래 우리 편들이 잘하면 방금 제가 프리클라 막았을 때 이겨야 되는데, 우리 11시님이 암이라서. 내가 항상 말했잖아. 늑대는 상대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편이 무섭다. 이게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금 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질 것 같잖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팀이 무서워요. 여기 조금만 집중하면은. 약간 이제 홈팀 분들 중에 제 방송 많이 보는 분들은 제가 들어오면 저인 거 알고, 저만 일단 다그를 존나 까요. 그 다음에 우리 편 두 명 어차피 암이라서 내가
내가 이제 프리칼라든 투칼라든 막아. 더 있어요. 네, 내가 이제 크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많이 나오는. 어, 이거 충분히 할만한데? 집중하면은. 누가 마스터님이지? 7시님. 너분 다 주종이 프로토스일걸? 7시님도? 근데 이게 주종이 터스여도 길드분들이고 클랜전 출전하는 분들은 다른 종족도 그냥 어느 정도 해서. 패시가 잘하네. 패시님이 잘해요. 너무 아깝네요. 좋지. 아니야, 여기 가운데다가 파일럿을 지워줘야 미네랄 수급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가운데다 지는 거고. 근데 이제 포토 심시티 때문에 지금 미네랄 이상하게 캐는 거예요. 파일럿은 좋아요. 아, 패시. 패시는 그래요. 파일럿은 여기다 지어야 돼, 여기. 한 칸 왼쪽. 이것도 외워두면 좋아. 지금 제대로 지은 것 같은데? 어, 저기다 지으면 제대로 캐는 위치가 있거든. 제대로 지은 것 같은데? 어, 제대로 캐지는 위치가 있어. 일단은 지금 누탈하고 테란을 한번 가볼게요. 테란. 근데 이게 아마 9시가 혼토형이라 매니저형인데 주종이 아니어도 그래도 그냥 공방에도 보단 잘하니까. 근데 저그를 제일 못하거든요. 테란 앞마당 있나 본데? 그치. 제발 터져라. 어, 뭐해. 어, 깜짝이야. 나, 저는 모든 무탈이 설마 다 죽은 건 줄 알고, 약간 놀랄 뻔 했어요. 네. 홍토 형이 또 주종이 저그가 아니다 보니까, 예. 네. 무탈 컨트롤을 굉장히 못 하시거든요. 깜짝 놀랐네. 근데 이분들 그래 잘하네 상대. 우리 11시님은 멀티도 안 먹고 분진 자원으로 물량 졸라 잘 뽑았네 씨. 그죠? 난 앞마당 먹으면 알았어 물량이. 아, 우리 리버 형님이 멍청해가지고 렉 때문에 안 싸요. 아, 리버가 안 쏘는 위치가 몇 개 있거든요? 어, 근데 방금 지금 저기가 안 쏘는 위치야. 어, 패치 돼야 됩니다, 리버. 그니까 리버가 다버시에서 11시 방향하고, 11시에서 다버시 방향을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각도를 잘 맞춰서 때려야 돼. 가끔씩 모르는 분들은, 아, 씨발, 내꺼 리버 공격을 왜 안 하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 죽어. 빨리 태워야 돼요, 셔틀로. 안 때리면.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버그 걸린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어, 리버가 그냥 퍼져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제가 12시만 먹으면 안정권이긴 해. 일단 1시 죽이고 1시 죽었고 12시만 먹으면은 조금 안정권이긴 한데. 버틀 좀 피었으니까. 어, 근데 진짜 불리하긴 했다. 초반에. 저 프로브 몇개 남았지?
프로브가 6개밖에 안 남았었는데 어느 순간 부자가 됐네요. 테란도 벙커 지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아마 주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세세함까지는 없을 거야. 내가 테란이 좀 잘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종들에게. 다른 종족에 비해 테란이 좀 어려워. 여기 셋이 한 번 더 털러가면 되지. 초반에 포토 위치가 너무 이상해서 테란이 나한테 온 건데 원래 못 오지. 늑대하면은 그런 거 다 감안하고 해야 돼. 비트클랜 되게 오랜만에 보네. 아직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원래 옛날에 이제 비트클랜의 애결 조합으로는 비트 와이프님하고 비트 테라님 그렇게 이제 2대2 저태 조합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와 근데 지는 줄 알았네 씨. 솔직히 못 막을 줄 알았어 나도. 100% 막는다는 확신이 없었어.